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철판을 겹쳐서 용접하는 걸 랩조인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한 가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용접 테크닉들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접들은 슬리브 용접, 소켓 용접, 플랜지 용접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랩 조인트를 용접하는 7가지 방법도 소개해드렸고요. 그 방법들을 다른 포지션에서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평 용접, 수직 용접, 오버헤드 용접 그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철판이 두꺼울 때와 얇을 때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 용접 테크닉 또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두꺼운 철판을 수직 용접 해볼 거고요. 세 가지 용접 테크닉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TIG 용접 테크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핸드 테크닉이고요. 그리기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워킹 더 컵 테크닉이고요. 노즐이 걸어가면서 용접하는 테크닉입니다. 이전 시간에 두꺼운 스테인레스 철판을 그리기 테크닉으로 용접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두꺼운 랩 조인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때 보여드렸던 그리기 테크닉을 수직 용접을 할 때에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철판 두께의 70%와 100%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철판의 두께는 9mm 정도 됩니다. 먼저 그리기 테크닉을 보여드릴게요. 70%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토치를 흔들면서 용접을 했고요. 이런 테크닉으로 용접을 할 때에는 비교적 높은 전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용융풀도 커지고 이별량도 높아집니다.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때 용융풀이 크다면 용접 비드는 더 많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용접을 하면 중력에 의한 흘러내림을 조금은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면서 용접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 펄스 용접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보신 것처럼 70에서 80% 정도의 용접을 원하실 때에는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더 두꺼운 용접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원패스 용접을 해서 채운 후에 더 두껍게 용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치를 흔들면서 투패스로 큰 용접 비드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용접 비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큰 용융풀을 유지해야 됩니다. 큰 용융풀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에는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패스로 큰 용접 비드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패스로 용접을 하게 되면 무난하게 두꺼운 용접 비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이걸 원패스로 두껍게 용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3.2mm 용접봉으로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접봉을 빠르게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류에 비해서 용접봉의 공급량이 작거나 또는 용접봉이 얇다면 모재에 열이 더 많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용융풀은 아래쪽으로 더 많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더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3.2mm 용접봉 두 개를 잡고 용접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용접봉 두 개를 잡고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치를 좌우로 흔들면서 용접을 하게 되면 중력에 의한 흘러내림을 조금은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융풀이 크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흘러내림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용접비드를 만들기도 어렵고요. 이별량이 높기 때문에 용접비드의 표면이 산화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조금씩 끊어서 용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용접 방법들은 원패스에 큰 용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철판을 용접할 때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 더 낮은 이별량과 이쁜 용접비드를 만드는 용접 방법도 있습니다. 위빙이라고도 부르죠. 워킹 더 컵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원패스로 채운 후에 투패스로 파이널 용접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더 낮은 이별량을 원하실 때에는 다운힐로 원패스를 채우시고요. 투패스에 파이널 용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노즐의 내경은 16mm입니다. 텅스텐 길이는 8mm 정도 됩니다. 만약 더 큰 용접비드를 원하신다면 원패스 용접에서 더 많이 채우시고요. 투패스에서 더 두껍게 용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꺼운 철판을 용접할 때 이런 방법으로 용접을 하게 되면 그리기 테크닉에 비해서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별량 조절이 비교적 좋고요. 용접 비드를 이쁘고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속도보다는 용접 품질을 우선으로 하는 제품에는 이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이건 망구 제 생각이고요.
이런 용접 테크닉들은 랩 조인트를 용접하는 데 응용하실 수도 있고요. 슬리브 용접, 소켓 용접, 슬립온 타입의 플랜지 등을 용접할 때에도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재들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후에 이런 자재들을 보유하게 된다면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두꺼운 랩 조인트를 수직으로 용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테크닉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 취향으로는 이런 용접을 더 좋아합니다. 이건 제 개인 취향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용접을 더 좋아하시나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